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의 예비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간호학과는 연세대학교 관학 이념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기독교 정신과 인간 존중이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간호 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배출하고자 탁월한 역량을 지닌 교수진이 발전과 교육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4년 강원도 최초 4년제 학과로 설립된 이래 2002년 일반대학원 내 석사과정을 시작으로 중환자 전문 간호사 과정과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중부권 최고의 간호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에는 보다 폭넓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위해 에코 캠퍼스를 자랑하는 미래 캠퍼스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학년부터는 원주시 일산동의 원주의과대학에서 학업을 하게 됩니다. 진리관과 의학과 및 통합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는 혁신적 교육체계와 통합교육과정 적용을 실현하여 깊이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대학생활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활기찬 대학생활을 영위하며 해외 선교와 의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 건강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1998년 간호학과 첫 졸업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2,500여 명 이상의 졸업생들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유수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임상간호와 간호관리 역량을 발휘하며 연세간호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산업장,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교사, 산업보건관리자, 지역사회 보건간호사, 보험심사간호사, 간호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연세의 비전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선도하고 열정으로 함께하는 연세간호인이라는 슬로건 하에 끊임없는 도전, 공감 있는 나눔, 탁월한 간호 역량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며 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을 포함한 우리 학과 구성원 모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비 신입생 여러분, 내년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나요.